어머, 절 찍으시는 건가요? 애교 부려주세요. 싫어. 한번만. 싫어. 나한테만. 애교 엄청 생각해. 근데 너랑 나랑 다섯 살 차이 나잖아. 왜? 그게? 안 돼. 넌 언니잖아. 언니 나한테 맨날 은혜 큐 하잖아. 아니야. 언니로서 위험을 보여줘라. 너가 나한테 해줘. 아, 별로다. 그거 얘기 아닌데. 언니가 안 해서 나도 안 할게. 너가 못 해야지 너가 더 어리잖아. 했잖아. 안 했잖아. 했어. 그런 거 애는 아니야. 왜? 아 진짜 배고픈데. 이야. 우와. 이거 한 딱 잘못하면은 오버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발 애들이 충동적으로 고르기를. 네, 저희가 또 음식을 총 50가지 재료를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부터 한 사람씩 먹고 싶은 재료를 딱 두 개씩 눈으로 고릅니다. 마시멜로우. 번복 안 되고요. 터치한 음식 역시 자동 선택으로 간주하니까 함부로 터치하지 마시고. 앞사람이 뭐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텔레파시로 잘 소통해서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럼 텔레파시 저녁 고르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언니 귀를 받아봐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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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뿅. 자, 클라 씨의 독보적인 네.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와우. 야, 리액션 좋고요. A급 리액션이에요. 어? 어, 제로 되게 의외다. 저 이상하지 못했어요. 오. 코에 다음에 끝이에요. 네. 어, 진짜요? 오. 아, 이거 별개구나. 뭐가 별개인데? 너무해요. 이거 별개래. 이거 딱 세트로 안 해주신 딱 별개로 해주신 거. 진짜. 뭐가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별개로 해주신 거. 그게 뭔데요? 뭘까요? 오. 저는 쫄았네. 저희 애들은 네. 좀 간단하게 갈 것 같아요. 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텔레파시를 지금 보내보세요. 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오케이, 돼지고기. 두 번째 재료는? 자, 그거보단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두 번째 재료는 배추김치입니다. 오, 나이스 조합. 참 영리해요. 응, 영리해요. 기. 안녕.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님. 고르세요. 시장입니다. 대박. 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네? 과연 형서 씨가 뭘 골랐을지. 텔레파시로 이미 형서 씨가 보냈기 때문에 눈을 쳐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눈으로 텔레파시 받아보세요. 세상에, 그걸 골랐다고?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음식은 라면과 마카롱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흡족했어요. 네. 이제야 좀 숨이 트이네요. 저도요. 네. 이제 세 번째 멤버가 아주 틀렸죠. 중요합니다. 네. 라면 면을 고른 거죠, 선우 씨? 면을 고른 거죠. 그럼 면만 먹나요? 이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이네. 꼭 먹고 싶은 거 해주세요.
텔레파시, 텔레파시, 텔레파시. 자, 선윤도 텔레파시 보내요. 리더에게 텔레파시를. 선윤은 좀 괜찮아요? 아니요. 자, 과연 앞에 두 멤버가 어떤 두 가지 재료를 골랐을까요? 네, 저는. 어, 선택했나요? 저는 과 중국 당면을 골랐습니다. 어, 탁월한 선택. 자, 들어가시죠. 역시 I'm brain. 자, 아직 모릅니다. 진짜 본인이 브레인인지 아닌지. 기대가 되네요, 이 조합들이. 네. 아. 자, 앞에 두 멤버가 뭘 선택했는지 전혀 상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지민양. 지민양. 믿는다. 와, 뭐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도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쉬운 음식에는 손을 잘 안 대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진짜로 네. 쉬운 음식에 손이 안 갔다고요? 어? 들었나 봐요. 귀도 좋아요. 어, 마카롱이다! 마카롱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마카롱. 자, 지민 씨, 언니들은 뭘 골랐을까요? 어. 오, 마카롱 파김치 어, 됐습니다. 지금, 마카롱과 아니에요. 파김치 선택됐습니다. 지금 선택됐습니다. 네. 어? 얘기하면 또 손톱이 네, 맞습니다. 아까 언지를 드렸죠.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얘기하거나 손으로 만지면 선택이라고. 좀 벌레 있어서 한 건 저희 유도 작전이었어요. 네. 마카롱 네. 파김치. 양평의 선조들이 즐겼던 전통 음식이죠. You stay on my game, day one. 아, 날 찾지 말아줘. 야, 저는 말이죠. 마카롱, 마카롱. 잘한 걸 수도 있고, 지금 못한 걸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음식은요. 마카롱과 라면 사리입니다. 제가 고른 음식은 즉석밥과 라면 사리입니다. 자, 이제 멤버 한 분 남았죠. 네. 고은 양. 고은 양에게 조금 우리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돼요. 양. 네. 지금 멤버들이 네. 이미 골랐어요. 고은 양 앞에. 뭘 골랐는지 한번 유추해 볼까요? 매서워요. 뭔가 고기랑 중국 당면? 뭔가 리오언니 마카롱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귀신이야, 귀신. 형서 씨는 뭘 골랐을까요? 형서 언니라면 형서 언니 요리를 좀 하는 언니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스 자 김치? 오 근데 촉이 굉장히 좋아요. 오 촉이 좋아요. 네. 자 이번에 선택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언니들 뭔가 중국 당면 고른 사람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서 오. 중국 당면 하면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한번 골라볼까요? 양념장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맞습니다. 떡볶이를 어떻게 만들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제가 고른 재료는 고추장과 떡입니다. 네, 그럼 골랐던 음식 들어오세요. 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면 파티. 라면 사리와 중국 당면. 네. 만박했습니다. 네. 라면 파티다, 라면 파티. 선유 양은 라면 사리를 고른 이유가 뭐죠? 제가 라면 사리를 고르면 라면 스프가 딸려올 줄 알았는데. 딸려오는 줄 알았어요. 원 플러스 원. 참 퓨어해요. 네. 보면 맑아요. 그럼 중국 당면 고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센스 있었어. 어, 우리 저는 과 중국 당면을 골랐습니다. 어, 탁월한 선택. 역시 I'm brain. 야, 이거 진짜. 자, 이렇게 예쁜 짓을 한 차옵니다. 자, 이 신의 한 수. 와, 대박이야. 저는 라면 스프와 중국 당면을 골랐습니다. 스프 해줄까? 왜 다른 멤버들이 왜 다른 멤버들이 스프 안 골랐을 것 같았어요, 해주영? 그러니까 스프는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망해도 스프만 넣으면 살아나잖아요. 마법의 스프. 용미하네.
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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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아쉬우면 걸그 사다리 타기 한번 갈래요? 아, 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면 이 여섯 개를 다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꽝이 걸리면 여섯 가지를 빼야 합니다. 오늘 선택은 너희들이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 할 거예요? 우리들이. 할 거예요? 아,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지. 그렇지. 이기면 되지. 진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난 절대 뽀지게 한번 먹고 없게요. 싶다. 나 진짜 해볼게요. 이 집에서 호기 부릴 거야. 진행시켜. 진행시켜. 오케이. 여기는 재료 다 가져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아예 몰수. 저 두 개 다 있으면 라볶이 같은 걸 수 있어요. 한방이래. 와, 이거 진짜 새로운 좋아. 신개념 방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되고 살짝 설레서. 너무 좋아. 일단 다 같이 하자. 오케이, 다 같이 하자. 나 지금 사다리 탈 거야. 나 진짜 말리지 마이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아, 진짜. 어머, 어머. 어,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막판에 이런 빅매치가 성사가 되다니. 자. 아, 진짜. 자, 여러분 1번, 2번. 자, 1번, 2번. 1번, 2번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 1등 하자는 의미로 1번. 오, 1번. 자, 오케이. 1번. 1번 갑니다. 1번 가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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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광고 보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네. 빨리 이제 프라이야. 저도 한 번 더 프라이야. 필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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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뭐가 있을지. 이 괴물 같은 사람이. 이 괴물 같은 사람. 자, 승희 형 갑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샷다 샷다 샷다를 내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좀 측은하. 오늘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 성장기예요. 성장기예요. 우리 애가 밥을 못 먹었어요. 15세입니다. 수뇌부들과 회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수뇌부들과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밥을 위해서. 방금 뺨 맞으셨어. 무슨 일이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그만 때려, 승희야. 그만 때려. 세 번 맞으셨어, 세 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승희쌤이 간절히 부탁한 끝에 그리고 제가 따기를 세 대를 맞은 끝에 원래 있던 거 그냥 먹기. 여러분들 음식의 소중함을 아셨죠? 네. 파김치 좋아요? 사랑해. 맞아, 사랑하죠. 파김치 사랑하죠. 파김치 I love you. 겁니다. 겁니다. 재미오는 와라고요. 요! 오! 와!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야, 그냥 다 때려넣자. 좋아, 좋아. 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냄새 대박이다. 고추장 먹을 겁니까? 이렇게 후라이팬에 해서 국에 넣는 건가? 국고기? 너도 모르지? 맛있어. 내 보기엔 이 조는 망한 것 같아. 우리 어떻게? 뜨거워지게. 진지하다고 지금. 선유 표정 세상에. 오빠. 한번 먹어보고 맛이 답이 없으면 라면 스프. 야, 라면 스프. 왜 뺏어왔어? 야, 라면 스프. 왜 뺏어왔어? 된춘? 언니 그냥 올리자. 와,
언니 그냥 우리 단으로 가게 차리면 안 돼? 잘 살까? 그래도 언니 라볶이 진짜 맛있어요. 응. 진짜? 우리 요리 잘하네. 그러니까 역시 못하는 게 없어. 맞아, 역시 우리. 자, 그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러. 나 지금 행복해.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너무 설레가지고 저는 혼자 그냥 거울 앞에서 보면서 표정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정답이다! 아, 왜 저래? 잡혔어! 멋지죠? 멋지죠? 많이 할 거니까 꼭 끝까지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